포두부 65g을 0.5 두께. 이게 자, 길이가 다른 포도부가 왔어요. 그래서 이거를 일단 반으로 잘라서 그래갖고 약간 면 느낌이 나야 되니까 그래도 좀 길게 자르는 게 나을 것 같아요. 또 총기 몇 개 했어요? 아니에요. 돌돌 말아서 자르면은 굉장히 훨씬 잘 잘릴 것 같습니다. 아, 2% 하고 나서 눈이 가재미가 되겠어요. 자, 0.5cm로 오우, 확실히 이렇게 돌돌돌돌 만 다음에 자르니까 어우, 이렇게 포두부를 와, 이렇게 면 같아요, 진짜. 약간 파스타 면 같은 색깔도 노르스름해갖고 밀가루나 약간 그런 거 글루텐을 좀 부담스러워하는 분들은 오히려 이 포두부를 면처럼 먹는다고는 하더라고요. 아, 진짜? 네네네. 재료 손질은 뭐 다 끝난 것 같습니다. 자, 2단계 생선 마늘과 다진 양파를 넣고 중불에 볶아 향을 내죠. 그다음에 방울토마토와 표고를 넣고 오늘은 지금까지 했던 음식에 비해서는 조금 이지하네. 어? 조용히 하라고? 오케이. 자, 그리고 아까 밑간한 닭가슴살을 넣겠습니다. 미묘한 잘난 척 경고! 닭가슴살이 익으면 토마토 소스 100g과 마라 소스 20g을 넣겠습니다. 그렇게 많이? 네, 이게 약간 매콤한 스튜? 그런 느낌인 것 같아서. 마라향 아주 좋네요. 자, 여러분은 이제 이태리에서 방금 중국으로 넘어오셨어요. 좋은 여행이었어요.